자, 24번을 읽고요. 25번 봅니다. 자, 25번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자, in other culture죠. 다른 문화에서 그랬어. 뭐라고요? 다른 문화에서. 자,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에 but 나왔죠? 그러면서 문장을 보니까 답이 뭐가 있다는 거야? 연결사를 구해라는 거죠. 됐어요? 자, example은 예시고요. therefore는 결과지. however는 역접이고요. consequently는 결과적으로 이 말이겠지. 됐어요?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잡아버린 거야. 벌써 긁어버리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너무 쉬웠어. 위에가 예시가 주제가 나왔고 예시냐 아니면 두 개가 반대냐. 이 말이겠지? 내가 그랬잖아. 항상 접속사, 연결사가 나오는 문장은 줄 수가 있다니까. 됐어요? 그럼 이 답은 뻔하죠. 문장의 형태를 봐봐. 다른 문화에서 문장이 나왔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 다른 문화에서 이런 말이, 아, 앞에서 다른 문화에서 나왔죠. 그 다음 뒤에 but이 있죠. 알겠지? 자, 두 개 보자. ambivalent feeling이, 자, feeling이 나왔죠. 양면 가치의 갈등이야. ambivalent 단어 하나 보면서 미국은 양면에 어떻게 느낌이 있어? 양면에 갈등이 있어. 뭐에 대해서? 이유다고. 대상이 몇 개야? 두 개야. 이건 안 보고도 but이네. 맞죠? 이렇게 찍는 거야. 알겠어요? 쉽죠? 3초 안에 풀어갈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봅시다. 자, ambulant라는 단어를 모르면 우리가 좀 풀기가 힘들겠죠? 자, 모른다고 치고 또 한번 가볼까? 이런, 자, ambulant는, 자, reflex, 반영합니다. 뭔가. 우리가 느끼는 긴장이야. 뭐에 대해서? 자, 이런 애정에 대해서. 뭔 애정이야? 그룹과 자신에 대해서, 그룹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자,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 하나의 긴장감이라는 거죠? 긴장감을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위치는 뭐예요? 두 가지의 뭡니까? 반응이겠지? 이런 긴장, 두 가지의 이런 긴장들은, 오케이, take, 자, 뭘 가진다? 하나의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가집니다. 뭘? precedence,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뭐야? 그룹하고 to self겠죠? 아, 그럼 여기야. 자, 여기서 읽어보니까 두 개 나왔어요? 그러면 ambivalent라는 게 양면의 감정인데, 양면이라는 건 뭐다? 그룹하고 개인의 갈등이라는 거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이건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아니에요. 뭡니까? 지시대명사야. 이 둘 중에 그것, 이 그룹과 자신 중에 뭡니까? 하나의 갈등이겠죠. 됐어요? 갈등은 하나의 우선순위를 가진다. 다른 문화에서. 다른 문화는 무슨 문화겠어? 아메리카에 나왔죠. 아메리칸 이후의 다른 문화에서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미국인들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뭐겠어? 벗이겠지, 벗. 알겠어? 미국인들 이외에서 이 그룹이 항상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가 나왔잖아요. 보세요. 이 문화를 잡을 수만 있다면 미국하고의 두 개의 관계지요? 그러니 안 그러니? 그래서 이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한 글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건 지금 다시 말해요. 무엇에 대한 것이다? 미국인들의 양면의 갈등. 자, 개인과 나 사이에서의 갈등, 개인과 그룹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알겠지? 그러나 미국에서는, 자, 뭘?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개인과 뭐 사이에서? 개인 사이에서, 개인 주변에 이런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야? 그들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합니다. 이 말이겠죠? 됐지? 그러면 여기 문장만 보니까 미국 이외에서 문화에서는 그룹에다가 우선권을 가진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 인디비주얼이 나왔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나와 있어? 두 개가 나와버렸으니까 설명이겠죠? 설명인데
자, 이그젬플이 나와 있으면 밑에도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왜? 한 단락에서는 뭐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주제만을 말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또 봐. 여러분이 위를 해석을 못했다면. 우리는 자 이런 공간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Privacy로. 됐지? Privacy라는 것은 protect the individual, 개인을 보호합니다. 뭐로부터? 자, 외부로부터. 그리고 다시 from이죠? 다른 것들로부터도 보호합니다.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it is that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It is that. 강조구문이죠? 여기 뭔가 나와 있다. 이런 개념은, 자, 어떤 개념은, 자, 이거 주어가 아니죠? It is that을 빼놓고 보니까요. 여기 잘 봐요. 문법 설명할게. 이게 주어야. 많은 외국인들은 발견합니다. 이게 뭐야? 목적어야. 이런 개념을 뭐로써? 낯설고 심지어는 어떻게? 공격적, offensive. 나한테 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은 foreigner들은 누구겠어요? United States의 사람들이야. 이건 지금 United States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이거 미국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한테 프라이버시야. 미국 사람들이 위의 사람들이 many foreigner란 말이야. 근데 글을 읽어가는 우리들은 many foreigner 하니까 미국인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문장을 풀어갈 때 항상 단어와 구문 도해가 먼저라고 했잖아요. 됐지? 미국 위의 사람들은 뭘? 이 개념을, 개인주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add하고 어떻게 offensive하게 느낍니다. 됐어요? 다시 나왔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여기서 해석이 안 되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나 자, 또 뭡니까? 자, 이건 주어를 강조한 겁니다. 개인주의들은 뭐다? 가치가 있다 이거지. 알겠어요? 그룹 이상으로. 됐어요? 5번은 뭐뭐 이상으로겠지? 자, 이건 무슨 구문이라고 또? 강조 구문이야. 빼놓고 봤죠? 자, 이건 부사절이야.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왜? 주어, 동사가 다 나왔죠? 즉, 그룹이든지. 자, 그 그룹은, 자, 보세요. 그룹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지, 개인들은. 그 그룹이 개인, 가족이든, 자, 기업이든, 공동체든지 어떠지든 간에 어떻게 개인이라는 것은 더 가치가 있다 그랬죠. 만약에 이 문장을 여러분이 못 풀었을 때는 이 벗이 있으니까 법문장만 보고 풀어도 되겠지.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 미국은 뭘 중요시한다? 개인주의를 중요시하구나. 이 말이겠죠? 첫 번째 소재는 뭐였어요? 앰뷸런트였어. 미국은 양면의 가치가 있는데 그룹과 뭐다? 개인이다. 여기까지 읽었죠? 그룹하고 개인이라 셀프까지 나왔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it is that으로 찍어놓으면서 뭐였어? 개인이 가치가 있다는 거지. 됐어? 마지막 문장 보니까 개인이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밑줄의 문장이니까 다른 문화에서는 그룹이 더 우선권을 가진다죠? 자, 여기서 another culture가 자, 그러면 other culture하고 여기서 같은 우리가 paraphrasing 된 단어가 뭐예요? many foreigner라는 거 알겠어? 알겠어요? 자, 두 개를 잡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해석이 돼. 됐지? 그럼 이건 비교야. 자, 이렇게 보자. 뭐야? American과 many foreigner겠지? 예, ambulant야. 무슨 ambulant야? 자, American은 자, 개인주의고요. 자, 다른 many foreigner하고 many foreigner하고 other culture는 뭐야? 그룹이라는 거지. 됐죠? 그럼 각자의 단어들을 여러분한테 쉽게 American, American, 다른 국가, 영국이나 유럽을 들어놨으면, 동양을 들어놨으면 여러분들이 답 찾기가 굉장히 쉽겠지. 근데 어떻게? 분명히 하나의 단락에서는 하나의 말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Paraphrasing 돼갖고 있잖아요. 알겠지? 이 문장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시험이라는 거야. 해놓고 보니까 쉽잖아. 이해 돼요? 그래서 문장을 잘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죠?